수소 원자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우리가 파동 함수에 해당되는 그 알세타 사이에 해당되는 해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수소에 대해서 얻은 파동 함수를 우리가 궤도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오빗탈에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빗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어떤 그 정확한 궤도를 가지고 있지만 오빗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확률적인 부분이 포함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리에 해당되는 부분에 의존하는 그 함수는 방사방향 함수에 해당되는 radial function r을 갖고 있고, 또 이제 각도 세타와 사이에 의존하는 각도 함수의 곱으로 이 전체 세 가지 형태에 대한 그 함수로 표현이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n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주양자수라고 하죠. 그래서 궤도 함수를 표현하는 그 내용이 세 가지 양자수, 즉 n과 l과 m, L에 해당되는 세 가지 양자수로 표현되는데, 그 중에서 먼저 N에 해당되는 게 주양자수예요.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 또는 전자가 발견될 위치에서, 여기서는 주양자수가 1, 2, 3, 4 정수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양자에 해당되는 부분에 전자의 에너지와 전자가 발견될 그런 범위를 결정하는 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보호의 수소 모형에서도 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L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가군동량 양자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012라는 거는 어떤 값의 012의 의미가 아니고 기호의 012라고 생각을 해서 n-1 값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다 표현을 해요. L 값은. 그래서 n이 1이고 2고 3이면 각각 0, 1, 2로 표현하고, 이게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오비탈의 모양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0이라는 수가 의미하는 거는 s 오비탈, 1은 p 오비탈, 2는 d 오비탈, 그다음에 f, G 각각의 오비탈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ML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양자수라고 해서 전자가 갖는 각운동량의 성분을 나타내고 배양을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화학에서는 이그 자기 양자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각 오비탈 전자가 들어가는 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배항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예를 들면 0의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ml도 0이 되지만, 만약에 l이 1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1, 0, 1의 값을 갖는다. l이 2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를 갖는다. 이게 이제 숫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배양을 나타내는 기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양자수라는 거는 L 값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과 0의 값을 갖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궤도 양자수하고 이제 껍질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주양자수가 1, 2, 3일 때 L은 각각 0, 그러니까 N-1에 해당되는 게 L 값이었으니까, 그러면 L이라고 하는 거는 N-1, 0이 되는 거고, 이때 이제 껍질의 모양 S 오비탈을 나타내는 거죠. 0이니까. 0은 다 S, 1은 P 오비탈, 그래서 S, P, D 오비탈, S, P, D, F 오비탈을 각각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앞에다가 주양자수를 갖다 놓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ML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L하고 0의 값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0이면 그대로 0. 그 다음에 이게 1의 값을 가질 때는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 2의 값을 가질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1, 2와 같은 값을 갖게 된다. 그래서 붓껍질에 속한 궤도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전자가 들어가는 방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0이다라고 하는 거는 방이 하나 있다라는 얘기고, 0이라는 방 하나가 있다라는 얘기고,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 전자가 들어가는 배양. 이게 이제 배양을 표현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배양이 세 개. 그러니까 각각의 배양이 마이너스 0, 1을 나타내는 세 개의 개수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섯 개의 배양을 갖는, 각각 다른 배양을 갖는 개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n 값을 나타내는 거고, n 값이 증가할수록 반경이 커진다라고 볼수 있고, n이 여기서 핵에서부터 1, 2에 해당되는 값이죠. 그다음에 붓껍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이 n이라는 주양자수 안에 각각의 또 서브쉘이라고 해서 붓껍질에 해당되는 오비탈들을 각각 갖고 있습니다. s, p 뭐 이런 식의 그 붓껍질들을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외부 자기장이 없어도 각 부껍질에 속한 궤도 함수들이 각각 동일한 어떤 에너지를 갖는다. 얘네들은 마이너스 1이다, 작다, 크다, 2다, 크다가 아니고 배양에 대한 부분만 부호로 표현한 것일 뿐 에너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degenerate라고 해서 이 궤도 함수에서는 동일한 에너지를 갖는 그런 에너지 레벨을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소 원자에 대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주양자 수에 의존하고 또 뿐만 아니라 L과 ML의 에너지 값에 무관한 그런 양자 수를 갖게 된다. 전자의 에너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궤도 함수하고 양자 수에 해당되는 표현으로 수소 원자에 대한 그 표현을 이제 수식으로 나타낸 건데 1s 궤도 함수에 해당되는 부분, 그다음에 p 오비탈, 그다음에 d 오비탈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을 각각 이렇게 궤도에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궤도 함수의 기호와 그다음에 수학적 함수의 표현 방법으로 이제 나타냈었습니다. 이제 물리학 부분에서는 각각 이러한 부분에 해당되는 값을 이제 제시를 하고 앞에 있는 상수값을 계산하라거나 하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